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돈 아껴 써야 되고 낭비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반드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예, 그런 부채의 보복이 오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기업을 그냥 상품처럼 사고 파는 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때일 겁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이제 상품처럼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매수 합병으로 재계 2위에 뛰어오른 SK그룹 요즘 20조 원 탕진위기라는데 이 또 사람을 낳기 위해가 탕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여러분들 기업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매수 합병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 잘된 경우가 최태원 회장이 여러분 2012년 무렵에 내렸던 소위 그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그가 가장 큰 사건일 겁니다. 가장 잘한 사건인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SK그룹은 일약 뭡니까? 예, 2등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기사가 최태원 성부수 SK하이닉스 인수 10년 이게 2022년 기사입니다. 예, SK그룹의 최고 효자 기업이 됐다. SK그룹은 여러분들 예, SK텔레콤을 인수해서 한번 도약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이닉스를 인수해 크게 도약을 한 거죠. 예, 2022년 1월 19일이 SK하이닉스 인수한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임원 반대도 뭐 이렇게 큰 그룹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기업을 사는 일을 오너가 여러분들 결정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결정을 잘한 거죠. 2012년에 여러분들 SK그룹을 편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해왔고 이제 그 다음 또 큰 승부수가 2020년 10월 달에 중국에 있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또 큰 여러분들 기업 인수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뭐 SK그룹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13조 원짜리 회사가 95조 원. 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업을 키운 거죠. 그 최태원 회장의 던진 승부수 가운데 가장 멋진 예. 그때 참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인수기업 때문에 적자가 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 뭐 크게 우리가 또 기업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제시한 부분을 몰랐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딱 그동안 SK그룹이 인수한 회사 목록을 보니까 돈을 참 많이 투자를 했네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올해 1분기에 3조 5천억 원에 달한 적자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에게 채권을 발행하자 예, 정권 당국이 주식시장에 혼란을 우려해가지고 공매도를 금지를 하는 예, 그런 조치를 발행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예, 이게 이제 SK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SK하이닉스가 최근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동안 기업 인수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실탄을 소진했네요. 예. 2012년에 3조 그다음에 또 4조 원을 또 투자했고 인텔의 낸드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했네요. 예. 그다음 미국 플러그 파워에 1조 6천억 주식시장을 한번 보니까 뭐 정점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지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네요.
회사를 여러분들 계속 인수해가지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이게 여러분 크게 보면 기업을 인수하는 거가 개인 한 끼는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것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원활치 않은 모양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저희들은 뭐 당연하게 반도체 불황 때문에 적자가 좀 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텔한테서 인수한 중국에 있는 낸드 사업부가 적자 규모가 꽤 큰 모양이네요. 2020년 인수한 인텔 랜드 사업의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에 인텔이 매물로 내놓은 랜드 프레시 반도체 사업 부분을 88억 4,400만 달러 인수했고 이 사업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6조 8천억이었는데 대부분 랜드 사업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앞으로 또 그런 영업 환경이나 뭐 시장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또 반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테이블만 보면은 투자를 참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 아는 한 나이가 좀 드신 매수 합병을 통해서 이런 기업을 키우신 분을 보면은 나이가 이제 꽤 되셨죠. 거의 뭐 우리나라의 매수 합병의 여러분들이 거의 1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무차입 경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불황이 오기 전에 분류 불급한 자산들을 다 매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산전수전 공정전을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창업하고 난 이후에 자금 경색 상태도 경험했고 뭐 오리쇼크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사업을 성장하는 데는 빚을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소위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어려움을 잘 겪고 미국 베트남도 뭐 그렇게 사업이 여의치 않은 거 봅니다. 인텔 중국 사업이 참 예. 미중 기술 패권 갈등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단호한 태도 때문에 아마 인텔이 매물로 내놓은 중국 공장을 샀다가 SK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사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이런 고급 정보들을 인텔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큰 돈을 썼네요. 어쨌든 잘 해결하고 뭐 그런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가지고 크게 기업이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 좀 한파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면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예. 미래가 항상 불확실함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기업을 사는 일도 힘들고 예.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예. 그다음에 뭐 아파트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전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복병들이 터지게 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